어깨가 들썩이는 시티팝 이모 차트 3위 볼게요. 와,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나 진짜 좋아하는데. 그러네, 이것도 시티팝이네. 그렇구나. 나 소름 돋았어. 밤이 지나 너무 젊었다. 진짜. 미소년이야, 미소년. 아, 근데 진짜 호랑이 상이시긴 하다. 맞아. 와, 뭔가 되게 멋있다. 그냥 혼자서 딱 부르는 거. 그렇지. 옛날 무대에 또 그 약간 매력이 있어. 저 표정의 여유 봐봐. 아. 그 브라스 사운드. 브라스. 관악기. 관악기. 이게 91년도 나온 노래로 알고 있는데, 판매가 되었을 때 아마 엄청나게 팔렸을 거예요. 한 60만 장? 와. 한 명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. 예. 요즘 조카들은 이영지 씨를 통해서 이 노래를 알게 됐다고. 아, 이영지 씨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? 기존의 가수분들도 본인의 노래가 아닌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. 종신이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승윤이 노래 같아. 본능적으로. 맞아. 승윤이가 기타 딱 메고 나와서 그 마이크 앞에서 본능적으로 할 때 와. 야, 제. 아. 본능적으로 느껴졌어. 넌 나의 사람이 된다.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점들 잊지 못해. 강승윤 씨의 마지막 곡에 종신이 오빠랑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. 아, 또 있어. 그때 그 본능적으로가 너무 고마워서 같이, 같이 헌정하듯이. 헌정하듯이. 수정하면 어때? 주지 마.